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곳은 대동법 시행 기념지입니다. 이게 의외로 경기도 평택에 자리하고 있고요. 제가 사는 곳하고 가까운 곳이라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동법, 그 대동법이 시행된 기념비가 평택에 있는데, 사실 평택이 삼남지방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합니다. 평택 소사동에서 들어가면 삼남대로 주변에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휴게소하고 이렇게 백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삼남지방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진 대동법 시행 기념비 모습입니다. 아주 단아하고 정갈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마을이다 보니까 소사마을 이장표하고 안내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동법 시행 기념비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여러가지 공적비하고 기념비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약간 돌리면 대동법 시행 기념비 정각하고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동법은 조선시대 곡물을 징수하는 제도였는데요. 예전에는 그 지방의 특산물을 조세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특산물에 대한 폐단들이 있어서 그것을 쌀을 하고 면직 물로 통일해서 조세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지방에서 맨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이제 이거를 점차 확대해서 삼남지방으로 확대 적용을 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효종 때 김육이라는 영의정이 이곳에 그것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둘러보면 경기옛길 삼남길로 가는 스탬프를 찍는 스탬프함이 있고요. 주변에는 소사동에 관련된 공적비가 자리하고 있고, 대동법 시행기념비 안내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마을 안내문인데, 소사란 넓고 평평한 마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또 공적비가 있는데, 영의정 김육이 대동균역법을 실시한 공적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념비에 저는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이 기부라고 합니다. 이 기부의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럽고 조금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고요. 위에 비신이 있고, 그리고 머리돌인 이수가 평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뒤쪽에 기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신하고 이수가 있고요. 그리 크지 않고 조금 왜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대동법 시행 기념비입니다. 평택에 오면 한번 둘러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